자, 첫 번째 레전드 짤. 이걸 왜 가지고 오셨어요? 궁금하긴 했어요. 누가 이겼는지. 제가 때렸죠. 먼저 중요한 건 선빵을 제가 알렸다는 거. 아니 근데 제가 본 영상은 선빵 맞으시죠? 아,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어떻게요? 넵. 오늘은 넵. 오늘은 슈퍼러브 슈퍼러브 레전드 오브 레전드 레전드 오브 레전드. 네, 오늘은 슈퍼러브 레전드 오브 레전드 구자철 선수와 함께합니다. 제 이름에 철자가 들어간 이유를 아시죠? 네. 이게 또 래퍼 시잼이랑 구자철 선수가 합쳐져서 제가 이제 시잼철. 사실 뭐 자칭은 아닙니다. 자칭은 아니고 시잼철로 이제 활동한 지가 좀 꽤 됐습니다. 근데 이름 잘 지신 것 같으세요? 아 저요? 네. 저는 자랑스럽죠.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합쳐져서 저는 굉장히 이제. 아 근데 진짜 저를 좋아해요? 좋아했었어요?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죠. 진짜로요. 아 지금 증명돼요? 아 증명이요? 오케이 증명! 아우크스북 선수 5명! 구자철, 이동호. 와 쉽게 간다. 아, 쉽게 간다. 홍정호 옛날. 와. 힘보가던. 와. 자. 안녕히 계세요. 아니. 바밤바. 지금부터 그럼 바로 레전드 짤의 진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레전드 짤. 이건 사실 짤은 아니고요. 기사 내용인데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네. 재현 좀 해드려요. 카메라 따라오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저희는 경기장 안에 주차를 해요.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은 클럽하우스가 따로 생겼는데 볼프스 브루크가 문을 열면. 라카룸이에요 이제. 아, 딱 열면 왼쪽에 이제 뭐 디에고 있고 아. 만주키치, 페르시치 시르베테 딱 누워요. 네. 이렇게 딱 누웠어요 시르베테에. 이게 거친 바람 속에도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얼마나 알잖아요 사람이 용기 내기가 진짜 힘들잖아요. 진짜 힘들잖아요. 번지점프 뛰는데 떠보셨어요? 아 근데 왜 리액션이 왜? 아 이 거 폴리틱. 아 이 정치 지금. 야야야야. 야야야야 나티얼리시 나티. 근데 이때는 진짜 야야야 좀 많이 하시긴 했어요 진짜. 야야야 나티얼리 야야 나티얼리야 소야야 소야 야야 나티얼리야. 웃지마. 악마의 편집이었단 말이지. 아 근데 그 어떤 유튜버가 평가한 독일어 순위 손흥민 선수보다 위에 평가돼 있으시더라고요. 아 그래서. 그런 영상이 있어요? 제가 더 잘한대요? 어 그거 있어요 진짜. 제가 어제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? 보여주시더라고요. 자랑스럽게. 아 그럼 진짜 독일어를 사실 한국인이 배우기 그래도 제가 알기로 쉬운 언어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. 저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배운 적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. 거의. 아, 예.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? 오늘 한 단어 문장을 가져가서요 그 문장만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. 아 이것도 일화. 아 또 일화 생겼다. 마하트 감독이 있을 때 경기를 들쭉날로 나갔었어요. 네. 근데 그 감독이 저를 되게 챙겨줬어요. 어, 사람들하고 생각한 거와 달리 어, 진짜요?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. 어, 진짜요? 근데 네. 그분이 귀여움을 좀 맞아요. 그건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경기에 나가고 싶어서 이거 이유는 그래요. 전 두리 형한테 되게 고마워요. 두리 형이 저한테 자철아 형은 슬럼프가 되게 길었다. 경기를 못 나간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는데 두 배의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. 그러니까 너는 슬럼프를 길게 가져가지 말라. 그 생각이 항상 저는 나서 진짜 두려 형이 저한테는 은인인 거죠. 그 터닝 포인트에 한 문장을 배워갔어요. Ich will spielen, I want to play. 아 진짜요? 네. 진짜 굽신굽신. Ich will spielen, ich will spielen. 난 뛰고 싶어, 난 뛰고 싶어 이거예요. 그런데 그 다음날 선발로 넣어줬어요. 대박이죠. 아 진짜 진짜로 진짜 쉽지 않을 텐데. 주위에서 이제 두리 형이랑의 또 그런 도움, 또 곳곳에 도움을 준 사람들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. 아... 이걸 왜 가지고 오셨어요? 아... 궁금하긴 했어요. 누가 이겼는지. 뭐 코피나고 이러시진 않았죠? 제가 때렸죠, 먼저. 중요한 건 선빵을 제가 알렸다는 거. 근데 제가 본 영상은 선빵 맞으시죠? 아, 제가... 다리를 맞고 제가 선빵을 네. 네. 이렇게 아 진짜요?
이렇게. 아 진짜요? 르베리한테 뭐 영상 편지? 아 이걸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귀여워. 르베리 두 번째 곳에 슈필러 베스트 베스트 슈필러 인 더 리그 레전드 오브 레전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유 아 더 베스트. 교수님 메이크업이 재단 네, 인연이 굉장히 굉장히 깊으시더라고요. 그 전부터 계속 제가 저 회사에 얘기했었거든요. 아 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또 내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그랬는데 뭔가 하다가 메이커시에서 우연찮게 소원이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저를 만나고 싶다 소원이 들어와서 이제 만나가지고 했는데 어 이거 되게 좋다. 어 그 친구가 되게 아픈 친구였는데 병도 다 낫고 사회생활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되게 보람되더라고요. 그래서 홍보대사를 하게 됐고 그러면 경기장을 초대하자. 근데 경기장을 초대하는데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면 스카이박스를 하자 그래가지고 협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일이니까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협회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고 자기 이름 꼭 얘기 이런 거 하면 얘기해 달라고 한 분 있는데 해도 돼요? 아 정말 이재철 팀장님 네 많이 도와주세요. 메이커시 이사장님하고 이제 임원분들하고 이제 직접 대면을 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직업인데 이게 일이냐 아니면 정말 자신의 삶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 진짜 자신의 삶이다 제가 느꼈기 때문에 뭐 여러 기업들도 그렇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 정도 되는 재단이면 함께 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저희도 메이커시 재단에 진짜 도움될 수 있는 일 있으면 좀 그럼 너무 좋죠. 너무 좋죠. 슛별은 나의 친구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해요. 왜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을 때에는 제가 한국 축구 그 다음에 힘든 청소년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거든요. 저는 네. 제가 지금 고등학교 세 팀을 훈련시켜봤고요. 네. 요번 휴가 때 근데 그 누구도 정말 중요한 훈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독일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생각해도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. 제가 정말 많은 프라이북 마인츠 그러니까 뭐 마인츠에서도 유소년 코치 감독들 네. 다 제 동료들이에요. 네. 바로 전화하면 네. 자료 줘요. 네. 근데 다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 대부분 마인드가 야 이 나이 때에는 절대적으로 무리한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. 이 친구들은 프로 레벨에 가기 위해서 6년이란 시간을 부여받는 거야. 그럼 그 6년이란 시간을 프로 레벨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. 근데 한국은 요번 주 대회, 요번 주 시합, 다음 달 대회 포커스를 맞춰서 막 언덕 뛰고 제가 무릎에 물찬 이유가 무자비하게 훈련을 많이 했어요. 전 여기서 진짜 언덕을 막 엄청 뛰고 막 줄넘기 막 엄청 하고 그러니까 무릎이 계속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전 그거를 후배들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요. 정말. 네. 특별친 콘텐츠가 진짜 축구 선수들에게는 진짜로 이게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항상 저도 조심스러워요. 이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고 제가 또 오버코칭이 될 수 있어요. 저는 이만큼 아는데 이 친구는 이만큼밖에 받아들일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. 근데 저는 이미 이만큼을 주고 싶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자제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 영상은 아직까지 그런 건 안 올라왔어요. 아 진짜 슈별친 진짜 꼭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진짜로 이 채널이 진짜 우리나라 축구에 진짜 잘 돼야 돼요. 슈퍼러브처럼 왜냐 저도 슈퍼러브를 보면서 이 모범이 되는 프로를 보면서 배우거든요. 저도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거의 기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1원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. 진짜 파이팅. 절대 이게 왜냐면 콘텐츠가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맞아요. 진짜 그럴 거예요. 이거는 그냥 그래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해요. 분명히 그럴 거예요. 제 자신이 먼저 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지만 주위에서도 조용한 응원 이 필요한 거죠. 혹시라도 축구계에 누군가가 저거 내 역할인데 씨 발을 못 들여놓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쁘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고 분명히 중간에 실수할 거예요. 분명히 실수도 하고 분명히 뭔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제가 과연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국 축구의 선수들이나 또 청소년들 그냥 공부하는 청소년들 혹은 다른 스포츠 다른 일을 하는 청소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계속 올 거예요 아마. 슈피알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.
레전드짜리 진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